그와 가깝게 지냈던 대학 후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의 항일 정신을 계승한 동아리 심산연구회. 3대 회장은 김순호 씨가 맡았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다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철석같이 믿은 선배예요. 8일 선배들 중에서 제일 신뢰감이 가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따랐고. 그가 2학년 때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김순호 씨는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고 3학년 때인 1983년 4월 강제로 군에 끌려갔습니다. 전두환 군부의 지시로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진행됐던 녹화 사업에 동원된 겁니다. 그는 대상자를 심사하고 생각과 이념을 바꾸는 순화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자술서도 쓰게 하죠. 소위 자술서라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에 어떻게 들어와 성장 과정 어떻고 자격의식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서 지금은 열심히 근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은 활용 단계가 이어집니다. 출신 대학의 동향을 수집해 오도록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곳 보안사 산하 진양 분실은 일종의 프락치 양성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공작 임무를 주어지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시위를 주동할 애들의 명단, 그걸 미리 감지해 갖고 오는 거. 너도 잘하면 내가 너 저 안기부로 보내줄게, 취직시켜줄게, 이런 식의 협조망으로서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선택의 문제죠.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저항하면 두왕이 같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저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녹화 사업 대상자였던 김순호 국장은 프락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 친구들과 술 마신 것만 보고했다는 김 국장. 그러나 기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당시 보안사가 김순호 국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문건입니다. 임무에 따른 실적이 적혀 있습니다. 침투 목표는 김 국장이 소속된 성균관대 동아리 심산연구회. 김 국장은 경양식집 들꽃에서 후배들을 만났고 여기서 파악한 회원들의 이름과 학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아마 그 역량이 사망하는 이후부터 시위만 있으면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시위가 딱 잡히면 미리 다 연행일까요? 시위에 참여를 못하도록. 아니 내가 그 유명 인사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특별하게 얼굴을 공개적으로 활동한 게 아닌데 어떻게 찍혀가지고. 심지어 신입생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 국장은 입대한 이후의 상황까지 조사해 정확한 명단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기억을 했다가 쓴 명단은 아니네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 좀 섞여 있을 텐데 여긴 2학기 때 남았던 친구들이라서 그러니까 찐 명단이죠. 조사 활동을 엄청 성실히 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학 때 동아리의 향후 계획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읽히는 책들이지만 당시엔 갖고만 있어도 국가보안법에 걸렸던 불운서적이라고 합니다. 독서에서 이런 책을 읽고 토론했다면 그거는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리고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형을 받아요. 대부분 실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명단을 넘겼다는 것은 그거는 같이 활동한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군사 정권 시절 문서 한 장 때문에 경찰에 끌려가는 일도 흔했던 상황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김 국장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강제 징집과 녹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명 정치인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저에게만 이렇게 매섭게 가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닌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국장님께서 본인의 조난절이라면 본인이 복사 열람을 해서 스스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때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명예도 회복해야 되고. 김순호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왜 자신만 문제 삼느냐며 정작 자신이 조난 파일을 스스로 공개하면 모든 문제는 말끔히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락치 의혹의 진실을 공개하라.
김순호 국장처럼 신입생 명단이나 동아리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안사에 보고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화 사업 대상자들은 김 국장의 문건을 어떻게 봤을까? 수식권을 봤지만, 전환자료 몇 건을 봤지만 이런 자료는 전부입니다. 다른 분들의 전환자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작을 수행하는 한 2, 3일 정도만 하면 할 얘기 다 하거든. 뭐 더 이상 할 게 없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11일 동안 했다는 것은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인가 더 추가할 수 있었던 게 많았거나 매우 특이한 경우다. 김순호 국장과 대학 동기인 박종근 씨. 제대 후 부천의 한 공장에 취업해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차가 쭉 가서 쓰더니 두 사람이 내려가지고 삼성 반도체를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방향이 같으시면 타고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튀었죠. 이상하다 해서 튀었죠. 길을 물은 두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소속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때문이었습니다. 인노회는 당시 설립된 지 약 1년이 된 노동운동단체로 2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마저 허용되지 않던 시절, 노동운동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근 씨가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인노회의 조직도였습니다. 뭐 거의 낱낱이 정말 적혀 있더라고요. 특히 부천 지역은 너무도 상세하게. 각 회원들의 명부, 보통의 분회원들도 그 정도까지 알지는 못하거든요. 전체를 그렇게 알 수는 없는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인노회의 부평, 주안, 부천 중에서 유독 부천만 9개 분의 전체 명단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천 회원은 종근 씨가 연행되기 하루 전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미 이 조직도가 파악돼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김봉진이라는 김봉진. 그러니까 그분의 책임자. 김봉진은 김순호 경찰국장이 사용했던 가명입니다. 김 국장은 부천의 9개 분회를 총괄하는 지구장으로 부천지구 전체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종근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김순호 국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순호랑 저랑 뭐 이렇게밖에 모르는 일들을 거기서 또 얘기한 것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더 수상한 점은 4월 초 김 국장이 갑자기 동료들과 연락을 끊고 같이 살던 동료에게도 말 한마디 없이 잠적했다는 겁니다. 그 후 부천 회원들이 줄줄이 연행됐다고 합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좌익세력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해가는 상황. 전국적으로는 우리 자유민주체제 그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그 주동자와 선동 배우자를 즉각 검거하는 등.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 국장이 잠적했던 4월 말. 인노회 결성에 산파 역할을 했던 최동 씨가 체포됐습니다. 최대의 미스터리는 동영을 왜 달렸을까? 동영이 달릴 이유가 없어요. 인노회의 분위원도 아니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노회 회원들은 김순호 국장을 의심합니다. 김 국장과 최동 씨는 10여 년을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최동 씨가 체포된 뒤 가족은 매일 이곳 치안본부로 면회를 왔지만 6일 만에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죠. 오빠가 머리에 여기에 하얀 붕대를 대고 있어요. 거기에 핏자국이 있고 뭐 얼굴은 말도 못하게 초췌한 모습이었고 도대체 왜 오빠 이러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수사관이 머리 다쳐서 9번을 꼬렸다고. 진술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자해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묵비권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가 결혼식에 간 사진이나 뭐 이삿짐을 나르는 사진 등 그 한 달 넘게 미행한 사진들을 30점도 넘게 보여줬대요. 오빠가 제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고. 누가 말해준 것처럼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빨리
주변의 사람들을 피하라고 전해주라고. 지금도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 고문을 당한 뒤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최동 씨. 동이야! 그의 나이 서른이었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파괴시키려고 해. 쟤네들 의도대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최동 씨와 각별했던 김순호 국장은 장례식과 32년간 매년 열린 추모제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추적을 제대로 밝히고 자기 자신 앞에, 오빠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한 김순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동 씨가 숨을 거뒀던 때 김순호 국장은 이미 경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 국장이 경찰이 된 건 1989년 8월 초. 인노회 동료들이 잇따라 구속된 뒤였습니다. 김 국장에게 경찰 특채를 안내해 준 건 당시 인노회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상 전 경감. 그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거짓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던 공안 대부로 유명합니다. 그의 책에는 김순호 국장과 함께 수사한 사건도 언급돼 있습니다. 김 국장은 그를 인생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지난달 홍승상 전 경감은 한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1989년 초 김순호 국장이 홍 전 경감을 찾아왔고 인노회 사건 수사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채로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공요원 특채 경쟁률은 1대 1이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경쟁률이 있었는데 이 대공 분야에 관해서는 한 명을 뽑고 김순호 씨 혼자 응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결국은 김순호 씨를 뽑기 위해서 준비한 시험이고 거의 김순호 씨를 위해서 이런 특채 과정을 밟은 것이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 김 국장에게 밀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 주었다. 이런 홍승삼 전 경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갔습니까? 89년 7월에 찾아갔습니다. 홍승삼 경감의 얘기는 1월에 찾아왔다고 했는데 말이 틀리네요. 그건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찾아갔죠? 홍제동으로 찾아갔습니다. 홍제동 분실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민주화 인사들이 갈 때는 안대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기를 자기 발로 찾아갔죠? 게다가 6월 인노회 회장이 구속되면서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 때문에 수사가 다 끝나고 난 7월에 자수를 했다는 김 국장의 해명은 석연치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자수는 형사소송법상으로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처벌이 조금 적어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수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내 특채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사 중이면 특채가 안 돼요. 채용이 경찰관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채용이 안 돼요. 자수 후 처벌 없이 바로 특채한 것에 대해 경찰청에 물었습니다. 그 김순호 경찰국장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분은 행안부 경찰국 소속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가거든요, 저요. 김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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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노회 회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순호라는 분이 네. 인노회를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노동운동을 다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인천지역에 노동운동을 했던 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고구마 줄기 엮듯이 대공상가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은 뭘 했을까요? 그분이 승진은 그 결과물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순호 국장이 경찰에 입문한 8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두 달 뒤 회원들이 줄줄이 연행됐습니다. 그해 12월과 그 다음에 초 인천과 부천의 노동운동가들이 연이어 연행되며 대공수사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수사에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김 국장은 빠른 승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초고속 승진을 했다, 채용 이후에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기는 딱 한 번, 나머지는 제때제때 시험으로 승진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에서 경사는 특진을 했습니다. 이건 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 사건이었고요. 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사건 유공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던 팀장급이라던 사람이 김순호 씨 아니었나.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어 한번 배포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런 운동권들이 쟁쟁한 학출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90%가 다 노동자예요. 그냥 중졸, 고졸, 현장 노동자들, 위장체업이 아니라. 다 노동자들이 했으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당시 경찰의 수사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사 배우 조종 막 그렇게 해서. 아니 능력이 있어야 배우 조종을 하죠. 지리산 등 빨치산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산악훈련도 실시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지리산 산행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 1회 정도 모여서 우리 좀 단합대 겸 해서 지리산을 가자. 그냥 이제 했다면 뭐 단순한 신문 배포, 그러니까 집회에 나가서 그 정도 한 거,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이 친구 만나러 왔다가 부속된 친구도 있고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활동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국가범법으로 구속이 돼야 되냐.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문순덕 씨는 이적 피연물 유포 등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공안 경찰로 활약했던 김 국장, 자신의 행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나 순수한 노동운동을 탄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헌신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큰 희생을 겪은 끝에 해체됐던 치안본부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의 첫 수장이 된 김순호 국장. 인권 탄압을 자행해온 치안본부에서 활약했던 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자체가 곧 경찰의 중립성 훼손의 역사이고 경찰의 중립성 훼손의 상징이다. 그 경찰국이 옛날 과거 치안본부 시대의 그 유물이거든요. 예, 그 치안본부 시대의 유물 속에서 출세하신 분이 이 시대에 돼가지고 다시 출세해서 그 자리에 오니까 뭐 황당하고 왜 굳이 그분이었느냐. 왜 굳이 그분이 돼가지고 그 당시의 아픈 기억을 다시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것이냐.